안녕! 오늘은 나뿌치와 함께 새물딱이라는 새 친구를 만나볼 거야. 사랑이 넘치는 새물딱 가족! 아유, 바쁘다 바빠. 아, 새물딱아! 무척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이니? 우리 새끼들이 태어날 거라서 빨리 둥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속에서 질긴 풀을 찾고 있지. 으쌰! 어디 보자. 자, 다들 그대로구나. 이제 아빠가 따뜻하게 품어줄게. 자! 새물딱은 암수 구분 없이 번갈아가면서 알을 품어주는데 19일에서 22일까지 품고 있대. 새끼들을 향한 정성이 대단하지? 어? 이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새물딱 알들은 괜찮을까? 이까지 비에 내 새끼들을 잃을 수야 없지. 아가들아, 걱정 마렴. 이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유, 둥지 무너질라. 더 튼튼하게 보수공사도 해야지. 와! 드디어 새물딱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엄마! 엄마! 아유, 그래 그래, 내 새끼들. 엄마 여기 있어. 아유,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예쁠까? 그쵸, 여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야. 연못이나 호수에서 사는 새물딱은 이렇게 갈대 같은 풀이나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산대. 오늘은 새끼들에게 풀을 줄 생각인가 봐. 얘들아,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냠냠냠, 맛있어요, 엄마! 빨갛고 노란 부리가 매력적인 새물딱은 전 세계의 더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더운 여름에만 온단다. 새물딱이 오늘도 바빠 보이는걸? 오늘은 우리 새끼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겠어. 다들 잘 쫓아오고 있니? 엄마, 힘들어요. 어허, 그렇게 벌써 약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강하게 잘해야 한다고. 네, 엄마. 자자, 빨리 넘어오너라. 좀 무섭지만 아빠 말을 믿고. 에잇! 잘했어, 새끼 새물딱아. 새물딱 새끼들이 많이 자랐구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새물딱 새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구나.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 퀴즈! 새물딱의 둥지는 어느 곳에 만들까? 함께 생각해볼까? 정답이야! 정말 대단한걸?